안녕하세요, 흑마루입니다. 여러분, 드래곤볼과 헌터헌터라는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고 계시죠? 이 드래곤볼과 헌터헌터는 모두 소년 만화의 대표작으로서 주인공들의 성장과 모험, 배틀을 그린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드래곤볼은 주인공 손오공이 끊임없는 노력과 수련으로 점점 강해져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 드래곤볼은 다양한 문명과 판타지가 혼합된 가상의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터헌터는 현대 문명과 원시가 공존하는 가상의 세계를 무대로 이 헌터라는 직업을 가진 인물들의 모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 중 하나는 캐릭터들의 에너지, 아우라, 낸과 같은 기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캐릭터들이 힘을 응축했다가 발산할 때 땅에서 일어나는 바람 같은 것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표현은 격투 게임으로 출시한 드래곤볼 파이터즈 Z에서 특히 잘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드래곤볼 파이터즈 Z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게임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기의 표현을 쉐이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번 쉐이더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블렌더입니다. 이 블렌더는 무료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데요. 블렌더를 한번 설치해서 해당 영상을 따라 하신다면 쉽게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더 4.0 아래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블렌더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렌더를 설치하시고 블렌더를 처음 시작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파일, New, General을 해준 다음에 A를 누르고 X를 눌러서 모든 오브젝트들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A를 누른 다음에 메쉬에서 아래에 실린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탭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을 누르고 위에 면과 아래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Shift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위에 면과 Shift로 아래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X를 눌러서 Face 면을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키보드 우측에 숫자키 있잖아요. 여기서 1번을 누르면 화면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 정면 상태에서 2번을 누른 다음에 가운데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점을 변환하면 이렇게 앞에 엣지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마크 심을 해서 심을 선택을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UV 에디팅 모드로 가주시고요. A를 누른 다음에 U, 언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서 A를 누르고 R-90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를 누르고 이동을 해준 다음에요. 아래 부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누른 다음에 키보드 1번 위쪽에 고텍스들을 선택을 해주고 G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Y를 누르고 텍스처 끝 자락 부분에 이렇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V를 선택해서 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에디트 모드에서 1번을 선택을 하고요. 위에 버텍스들을 잡은 다음에 S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귀가 방출할 때 입혀지는 메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캐릭터가 귀를 방출할 때 나오는 그 모양을 블렌더를 통해서 3D 오브젝트를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낸 다음에 유니티에서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파일에서 익스포트하고 그 다음에 FBX 파일로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FBX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렌더 폴더 아래 익스포트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 이름을 아우라로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트 FBX 이 상태 그대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유니티를 킨 다음에 메쉬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아래에 메쉬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FBX 파일을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자, 블렌더의 폴더 익스포트 폴더 아래 아우라 FBX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로 메쉬 폴더 아래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우라 메쉬 데이터가 유니티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만든 이 실린더 오브젝트는 일단 꺼주도록 하고요. 이 손오공 캐릭터는 여기 스케치팹에 가입한 다음에 여기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 손오공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지고 온 손오공 파일은 블렌더에서 FBX로 변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우라 메쉬를 화면으로 드래그 드랍 한 다음에 위치를 한번 조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메쉬 데이터 안에 우리가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서 머터리얼을 뽑아낸 다음에 머터리얼을 여기다가 이제 드래그 드랍해서 메쉬와 쉐이더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쉐이더 그래프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샘플 텍스처를 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처를 가지고 오고 이것을 툴 그리고 타일링으로 연결해서 타임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움직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의 그라데이션 하나 노드를 만들고 이것을 서로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디저블 처리까지 해서 다양한 프로퍼티를 통해서 옵션을 줘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쉐이더 그래프 URP 얼리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에너지라고 일단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에너지 쉐이더 그래프를 열어 주시고요. Shift 스페이스로 확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클리핑에 체크를 하시고 캐스트 섀도우는 꺼주시고 서페이스 타입은 오파크에서 트랜스페어런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만들어 본 것은 샘플 텍스처 2D 노드입니다. 그리고 텍스처에서 끌어가지고 텍스처 2D 에셋,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 하고요. 이름은 메인 텍스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로노이 노이즈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이 보로노이 텍스처는 절차적 기법으로 해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로노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앵글 오프셋을 한 12로 바꿔주시고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보로노이를 반전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웃에서 끌어서 원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랑 이미지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셀 디스티니를 찍어서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보로노이 노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워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투월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V에 투월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UV가 이렇게 회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웃에서 끌어서 타일링 오프셋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고요. 아웃에서 끌어가지고 샘플 텍스처 2D에 UV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보로노이 노이즈가 회전이 되면서 그런 효과를 갖게 되죠. 이제 트월에 타임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타임 노드를 만들어 주시고 타임에서 끌어서 멀티플라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B에서 끌어서 속도를 관장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X값은 디폴트로 0.1로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to 프로퍼티 하신 다음에 이름은 툴 피드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컨트롤 G 한 다음에 타임 노드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에서 풀어서 오프셋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로노이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센터 값과 스트레스 값을 프로퍼티로 만들었고 이 블랙보드에 등록시킨 다음에 퍼블릭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에서 쭉 끌어가지고요. 값이 두 개니까 벡터2로 하면 되겠죠? 벡터2. 네, 그리고 x에 0.5, y에 0.5 이렇게 기본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 해주시고요. 자, 이름은 투월 센터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끌어가지고 플롯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X값은 10으로 넣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 해준 다음에 이름은 투월 스트렝스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타일링을 관장할 수 있도록 타일링도 프로퍼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일링도 지금 값이 X, Y 두 개이기 때문에 벡터2로 빼면 될 것 같아요. 벡터2. 그래서 X값은 1, Y값은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 해주시고요. 이름은 타일링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쭉 잡고 컨트롤 G 한 다음에 투월 X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의 그라데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은 쉽죠? UV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아웃에 스크롤해서 스플릿으로 UV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XY죠? Y에서 쭉 끌어가지고 멀티플라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값이 입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B에서 쭉 끌어갖고 툴로 시킨 다음에 네, X값은 0.5로 기본으로 주도록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Convert to Property 해주고 이 값의 이름은 Dissolve Height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고 Ctrl G 한 다음에 이름은 Vertical Gradation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Tool Text와 Vertical Gradation을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RGBA에서 쭉 끌어가지고 Multiply A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Vertical Gradation의 Multiply에서 끌어가지고 B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값이 너무 강해서 많이 Tool이 됐어요. Tool Strength의 값을 기본을 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값이 이제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네, 스텝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보르노이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색깔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고 이것보다 중간 단계를 좀 더 만들어주는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무스 스텝입니다. 쭉 끌어서 스무스 스텝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스텝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엣지 1에서 끌어가지고 이 부분을 풀로 하나의 값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기본적으로 0.15로 주시고요. 쭉 끌어가지고 풀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Convert to Property 하고요. 엣지 1. 아래쪽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 Convert to Property 하고, 이거는 엣지 A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 아웃에서 끌어가지고 이제 컬러와 연결시키려면 멀티플라이에 B에 연결해주시고 A에서 쭉 끌어가지고 컬러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드는 HDR로 바꿔주고요. 보라색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라이 아웃에서 끌어서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주고요. 메인 프리뷰는 쿼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무스 스텝에서 끌어가지고 알파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클립 트레스홀드에서 쭉 끌어가지고 풀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X 기본값은 0.5로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to Property 한 다음에 이름은 Dissolve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파와 알파 클립 스레스홀드는 지난 디더링 강좌에서 배워봤듯이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Ctrl G 한 다음에 이름을 Dissolve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입니다. Save Asset을 눌러주시고요. Shift Space로 빠져나간 다음에 신 화면으로 가주시고 에너지 쉐이더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Create Material 해주시는 다음에 앞에 쉐이더 그래프는 지워주시면 이렇게 에너지 한 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머터리얼을 잡고 아까 가지고 온 아우라 메쉬 위에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바깥쪽에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럴 경우 다시 에너지 쉐이더 그래프를 열고 그래프 세팅에서 렌더 페이스가 지금 프론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쉬의 앞면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렌더 페이스를 보스로 바꿔주고 세이브 에셋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뒤에도 예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 아우라의 쉐이더 그래프에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값을 넣어서 이런 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컬러 값이 퍼블릭으로 안 들어왔죠. 그래서 다시 에너지 쉐이더 그래프를 클릭을 하고 컬러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to property 해준 다음에 이 컬러를 블랙보드에 등록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셋 해주시고요. 신으로 넘어가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텐시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도 줘볼까요? 다음에 네, 이 정도 값을 주시고 디졸브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졸브를 위로 올려서 마이너스 값이 될수록 이런 식으로 코스틱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내리면은 이런 기가 회전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트월 스피드를 한번 3으로 좀 빠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일링을 X값을 3으로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툴 센터 값을 -0.5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1.7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툴 스트렝스는 2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디졸브 화이트를 0.5를 줘보도록 할까요? G를 0.18, G를 0.0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이렇게 해서 드래곤볼과 헌터헌터에서 나오는 이러한 기의 표현을 쉐이더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다양한 서페이스 인풋의 옵션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또 스트렝스를 높이거나 낮게 하거나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직접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 본 다음에 한 번씩 만져보면 될 것 같아요. 순서 위치도 블랙보드에 나열된 위치 순서대로 쉐이더 그래프의 퍼블릭 순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듀얼 스트렝스가 타일링 안쪽에 껴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렇다고 세이브 에셋을 누르면 벡터 두 값이 들어간 스킬이 모여놓고 다음에 또 듀얼 스피드를 내려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컬러를 올려줘서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 옵션의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드래곤볼과 헌터헌터 그리고 다양한 게임에서 나오는 기의 표현을 블렌더에서 메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쉐이더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쉐이더 그래프와 파티클을 연동하는 강좌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제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래픽스를 전공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효과들을 계속 공부하고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